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 꿈꾸는 그곳은? 여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지, 어디야? 아프리카 초원지대를 누비는 거대한 야생동물로 서민갑부가 된 주인공이 있다? 뭘로 그렇게 서민갑부가 되신 거예요?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에 대한 연구, 뭐 그 결과 라이센스 내만큼 갖고 있는 사람 전 세계에서도 없거든요. 타조와 사랑에 빠진 이 남자의 정체는? 타조에 어떻게 잘 알아요? 타조 선생님! 야생동물 타조를 보물로 만든 시원시의 성공 비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의 서민갑부를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 이곳에서 아프리카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물들을 많은 걸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동물요? 네. 여기 뭐 다람쥐하고. 네. 청설모하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산에 네.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네. 아, 이 밑에 타조 농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타조 농장? 타조가 있다고요?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 인적도 드문 길가에 위치한 타조 농장 발견. 근데 여기 집이 있는데요? 여보세요? 문이 열리네. 사장님! 여보세요? 넓고 휑한 농장 안. 저 뭐야? 뭐가 있나요? 아, 귀여운 염소네요. 그런데 농장 곳곳을 둘러봐도 다른 동물들만 있고 정작 타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동물은 바로 타조. 아주 격한 환영 인사를 하네요. 그런데 타조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 없는 주인공. 아유, 안녕하세요. 저 예. 철려로 이 서민갑부에서 나왔는데요. 예. 타조가 왜 여기 있죠? 아프리카에서 네. 온 타조. 주인공의 타조 농장입니다. 혹시 서민갑부 맞으신가요? 뭐 남들은 뭐 부자라 크긴 해요. 그러나 내가 갑부 대열에 낄 정도는 절대 아니요. 근데 남들은 부자라고 해요? 뭐 그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서민갑부 남시원 씨. 동물원인가요? 일부 내가 취미로 기르는 것도 있고 주 축종은 타조예요. 타조가 그러면 몇 마리나 있어요? 100마리 정도는 항시 있고 매일 부화 들어가고 매일 새끼 나오고 이런 상태예요. 16,500제곱미터 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농장. 30여 종의 동물들 200여 마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중 새끼 타조부터 30년 된 타조까지 타조가 그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원 씨가 타조로 어떻게 갑부가 됐는지 지켜볼까요? 이곳은 산란기 타조들이 있는 축사인데요. 타조의 산란기는 2월부터 11월까지로 추운 겨울에는 알을 거의 낳지 않는다고 하네요. 얘가 좀 모습이 좀 화사한데 야, 가자. 야, 오지 말라잖아. 야! 아물래. 얘는 지금 부리가 빨갛죠. 겨울이 다가오면 저게 색깔이 퇴색되는 게 정상인데 그래도 아주 기가 살아 있는 놈 있어요. 저 이제 번식기의 수컷 타조 부리는 빨간데요. 붉은색의 정도가 진할수록 번식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아물래. 나부러. 내가 이러면 들어오지 말란 이야기예요. 여기는 왜 들어가시려고요? 알라는 거 꺼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말라고 사인 보내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타조는 둥지가 될 자리에 넓이는 1m 정도, 깊이는 15cm 정도 구멍을 파고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보통 2, 3일 간격으로 산란기 동안에는 40개에서 70개까지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도구를 들고 직접 알을 꺼내려는 시원 씨. 목이 가장 취약점이에요. 이게 이제 목이 머리가 굵다니 여기 딱 못 빠져나가는 거야. 목만 건들리면 아주 예민해지는 거, 짜증나는 거, 얘들로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들고 가면 아, 나 붙잡으러 오나 보다 하고 피해주죠. 타조는 알을 낳으면 그뿐, 알을 잘 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타조알은 야생에 있을 땐 독수리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죠. 이러한 타조의 습성 때문에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자연 부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옮기기 위해 꺼내는 것이죠. 아, 나갑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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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꺼낸 알을 조심스럽게 들고 축사를 나가는 시원 씨. 축사 옆 건물로 들어가서 타조알을 깨끗이 닦는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어린 타조가 태어나는 부화실. 아, 부화실. 그런데 갑자기 부화실 불을 끄고 뭐 하시는 건가요? 공기 주머니가 위로 향해 있어야 부화율이 높아요. 이거 밑으로 들어간 거 병아리 새끼가 대해가면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알 껍데기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숨을 쉬는 새끼들. 불빛을 비춰 타조알 속에 있는 작은 공기 구멍을 위로 향하게 부화기에 넣어야 하는데요. 건강하게 부화할 수 있도록 시원 씨가 꼭 하는 작업입니다. 이번엔 부화기 안에 있는 타조알에 불빛을 비추는 시원 씨. 머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아, 진짜네. 움직이죠? 네. 아, 그거를. 며칠 안 남았죠. 부화는 사람 온도하고 같은 36.5도나 37도에서 습도는 20%에서 25%. 그게 42일간이면 새끼가 태어나는 거죠. 아프리카와 비슷한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타조알을 자동 부화기로 옮기는 것은 부화의 성공률을 높이는 시원 씨의 비법입니다. 산란기 타조 축사를 둘러보는 시원 씨. 그저 많이 먹었는데 다 없었네. 사료통이 비어있는 걸 확인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어, 요거 이쪽으로 와봐라. 시원 씨의 전화 한 통에 직원이 수레를 끌고 옵니다. 수레에 있는 걸 타조들에게 주는 걸 보니 사료인 것 같은데요. 석화 굴. 굴 껍질이요? 이제 알 넣는 데 도움되고요. 또 얘들인데도 미네랄 충분히 있으니까 많은 양은 아니고 일부 좀 보충시켜 주는 거예요. 굴 껍질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이 산란기 타조에게 영양 공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굴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굴 껍질보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사료를 주는 일은 직원이 함께 도와주는데요. 그냥 줘, 그냥 줘. 팔아줘야지. 야, 이거 할 시간 없어. 빨리 저 정리하고. 이번에는 또 뭘 가지고 온 거죠? 한 1리터만 뭐, 그 다 버버려 그러면 뭐 한 3리터 되겠다, 그지? 혹시 넘을 것 같은데? 조금 남겨 그러면. 고만 줘, 고만. 됐어. 이건 뭐야, 또? 미네랄. 미네랄? 예. 네. 지하수를 담은 물통에 미네랄 워터를 섞어준다고 하는데요. 또 미네랄 워터를 줘야 돼요? 산란도 좀 빨리 하고 영양이 이제 균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털 색깔도 반질반질하고 이뻐지고요. 굴 껍질과 미네랄 워터는 산란기 타조에게 주는 보양식인데요. 건강한 알을 낳게 하는 시원 씨의 비결입니다. 자, 그만 봐. 그만 보라니까. 아, 왜 아까워서 그래요? 저 비싼 거.
비싼 거. 적당량이 중요하지. 많이 준다고만 좋은 거 아니니까. 아, 그래요? 식사도 영양을 위해서. 야, 그죠? 어? 그 한 드럼에 한 3리터, 2리터만 하면 되는 거. 어? 정량대로 주는 게 좋아. 무조건 많이 준다는 것도 좋은 거 아니니까. 지금 뭐 일 배우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13년 차요. 13년이요? 예. 뭐 13년이면 꽤 오래 되셨는데 아직도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 아버지가 사장님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버님이 돼요? 네. 어머. 아, 갑부의 아들이었군요. 스님이세요? 예. 어쩐지 잔소리가 조금 심하시다 했어. 시고님 벌써 나갔지 이렇게 하면. 아, 그러셨구나. 아드님이셨구나. 근데 안 닮았어요. 잘 들으면 이제 목소리까지 닮은 걸 알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옆에 서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와, 안 닮았어. 봐봐요. 아니, 벗은 닮으셨네? 아니, 벗으니까 닮으셨네. 붕어빵 부자가 따로 없네요. 아들 이석 씨는 13년째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애들 눈이 참 잘생겼어요. 속눈썹도 이쁘잖아요. 아들에겐 잔소리 왕이던 희원 씨가 타조 앞에선 자상한 아빠로 변했네요. 아, 신나 그냥 입 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타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드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타조가 좋아요? 아드님이 좋아요? 어떻게 아들을 타조에 비교해? 가족이랑 있는 시간보다 타조랑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저희 학년 반도 모르시고, 근데 타조는 누가 어제 뭐 얼마 먹었다, 어제 얼마 안 먹었다, 누가 알 낳았다, 누가 뭐 했다 다 아시는데. 축사 일을 끝낸 한가로운 농장의 오후. 그런데 갑자기 농장 안으로 차가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익숙한 듯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시원 씨의 움직임도 바빠집니다. 냉동창고에서 뭔가를 꺼내 담는데요. 시원 씨가 바구니를 들고 건물의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오자마자 바구니에서 물건을 꺼내 살펴보는데요. 이게 뭐예요? 타조 고기를 진공 포장해 놓은 거예요. 타조 고기라고요? 그럼 타조의 어떤 부위인 거죠? 타조 고기는 다리에 고기밖에 없어요. 다리? 예, 예. 종아리에 붙어 있고, 넓적 다리에 붙어 있고, 이런 차이고, 가슴이라든가 날개 같은 데는 거의 전혀 없어요. 살이 없어요? 예. 전부 다 뼈로 형성돼 있어요. 아, 뼈로? 예. 타조 고기는 일반 조리와 달리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다리 부위에서 대다수의 고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130kg 타조 한 마리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은 25kg 정도입니다. 지방이 전부 한 상태예요. 0.75%의 지방을 갖고 있어요. 이 고기 속에. 1% 미만인데 그중에서라도 70%는 불포화성 지방이에요. 알고 보니 직접 사육한 타조를 가지고 농장 안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타조 고기를 맛보러 온 사람들로 금세 붐비는 식당. 어디에서 오셨어요? 인천이요, 인천. 부천에서 왔어요. 저희 남편이 왔다 갔대. 네. 근데 괜찮다고 그래서 와봤어요. 드물다 타조 고기를 먹는다고 내가. 그래서 한번 왔는데 맛이 어떤지 몰라요. 고기? 타조 유쾌하나고요? 네. 타조 버섯 불고기 3인분. 밀려드는 주문에 주방도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왜 거기 계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네. 어디 또 여기 계세요? 저는 농장 쪽 파트인데 네. 음식점이 바쁘다 그래서 여기 잠깐 와 있어요. 음식도 할 줄 아세요? 네, 연차가 있기 때문에. 역시 13년 차 내공이 여기서 발휘되네요. 주방에 왔으니 요리를 하는 이석 씨를 지켜본다면 타조 고기 맛의 비밀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타조 고기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재료들만 들어가요. 고기가 연하기 때문에 연육 성분이 있는 키위 같은 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름기가 적기 때문에 구이 요리는 거의 불가능한 타조 고기. 자작한 국물과 함께 끓여 먹는 타조 불고기와 잘게 썬 타조 고기와 야채를 무쳐내는 타조 육회를 메뉴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돼지고기보다는 비싼 편이고 소고기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타조 고기가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기의 외관이 일반 육류와 비슷해서 그런지 거부감 없이 맛을 보는 손님들. 그 맛은 어떤가요? 고기의 냄새라든가 이런 게 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소고기만 낫나고. 네. 소고기는 기름이 많은데 얘는 기름이 없어서 네, 훨씬 먹혀줘요. 왜 소고기 아니에요? 소고기 고기네요? 구분이 잘 안 되죠? 네, 소고기 같아요. 소고기보다는 훨씬 연할걸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타조 고기를 찾아라. 소고기와 타조 고기를 똑같은 양념과 시간으로 조리를 한 다음 손님들에게 시식을 부탁했는데요. 이게 뭐가 뭔지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죠. 먼저 소고기 육회와 타조 고기 육회 비교. 손님들이 신중하게 맛을 보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느 게 타조 고기 같아요? 양념은 똑같이 했죠? 네. 어쨌든 이게 나. 이게 연하고 네. 맛있어요. 이거? 네. 타조에 대한 이 선입관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막상 소고기하고 그 젓가락 가게가 진짜 안 갔어. 근데 막상 소고기하고 타조를 딱 놓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젓가락이 가네. 이번에는 소불고기와 타조 불고기 비교. 불고기는 고기가 익혀져서 생고기보다는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게 타조 고기 같으세요? 타조 고기. 이게 타조 고기입니다. 세 명 모두 타조 불고기를 정확히 찾아냈네요. 이게 연하고 기름기가 없고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타조 고기는 단백질과 칼슘, 철분 함량이 풍부한 대신 지방과 칼로리, 콜레스테롤이 낮아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고급 고기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맛있게 잘 드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형님. 고마워요. 많이 나왔네. 얼마나 나왔어요? 이야, 그럼. 10명이니까. 이건 돈 안 할 거야. 느낌과 기분. 맛. 괜찮아요. 계산하는 손님들이 이어지는 걸 보니 오늘 매출이 궁금한데요. 드디어 식당 영업이 마무리되고 시원 씨와 이석 씨가 오늘 매출을 정산하는데요. 저도 뭐 나는 200만 미만으로 생각했는데 200만 조금 넘었네요. 오늘 하루 매출은 약 200만 원. 뭐 썩 많은 건 아니고 기본적인 매출보다 조금 더 상향됐으니까 막 그래도 기분 좋네요. 식당은 타조고기 물량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이 되어 매출이 일정치 않지만 평균 연 매출은 2억 원 정도입니다. 20년 전 도시화에 밀려 젖소 농가를 접고 일본 여행길에 오른 시원 씨. 지금 보고 계시는 동물은 타조인데요. 타조는 100년을 사는 장수 동물입니다. 와, 타조가 저렇게 생겼나? 진짜 멋있네. 타조고기는 지방이 적어 미래의 고급 고기로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번 시식해보세요. 소고기랑 맛이 거의 똑같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타조고기를 먹을까? 일본 사람은 그래도 건강식에 대해서, 육류에 대한 건강식을 굉장히 그때만 해도 지방 없는 고기니까 분명히 빨리 활성화되겠구나, 된다고 설명을 했고 우리 역시 또 5년 이내에 우리도 타조가 활성화되겠구나. 원래 타조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가요? 타조는 자기 배건물을 100% 먹어버리거든요. 먹이는 뭘로 먹이는 게 좋습니까?
시원 씨의 눈에 타조는 장점만을 가진 동물이었죠. 까다로운 동물이 절대 오래 못 살거든요. 얘들은 100년 동안 살면서 알을 50년 동안 놓는 동물인데 중간에 바꿔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 충분히 성산이 있다. 재밌겠다. 시원 씨가 이색가축 타조로 서민갑부가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른 아침 출근을 하는 시원 씨. 아이고, 제일 먼저 나오셨네. 빨리 나와있자. 2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먼저 농장문을 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나 좋다. 밤새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 먼저 봐야 마음 편하잖아요. 365일 소홀함 없이 정성으로 타조를 돌보는 것. 시원 씨의 기본 원칙입니다. 잘 잤어? 야, 야, 야.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기 타조들. 야, 일로 와. 3개월 된 새끼 타조들인데요. 야, 맛이 없어? 호기심이야, 호기심. 야. 아침 인사를 했으니 이제는 식사 시간. 시원 씨가 사료를 가지고 나오는데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타조들. 어? 그런데 이건 무슨 사료인 거죠? 양계 사료를 갖다 먹이는 거예요. 자기 먹는 먹이를 먹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것저것 다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데 가둬놓은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영양 성분을 맞춰줘야 되고. 양계 사료도 항생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친환경으로 먹인다고 하네요.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타조들. 벌써 다 소화를 시켰나 보네요. 아니 그런데 타조가 지금 뭘 먹는 거죠? 혹시 배설물인가요? 얘들은 사료를 안 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 배설물을 100%, 110%까지 먹어버려요. 그 언저리까지 밥 먹다 보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타조는 자신의 배설물을 다시 먹어 미생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하다고 하네요. 얘들은 배설물 청소를 안 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가장 친환경적인 가축이 타조 아닐까. 축사를 나와 시원 씨가 향한 곳은 부화실. 타조가 알을 낳지 않았는데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걸까요? 불을 끄고 부화기 안에 있는 타조알을 확인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알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 얘가 언제 부화쯤 돼 나오나 이것도 보고 부정란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 확인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정란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유정란은 전체가 까매요. 불빛이 통과되면 무정란, 유정란은 알 속 공간을 새끼가 차지해 불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화 기간에 알을 돌보는 것은 시원 씨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부화실에서 알을 왜 들고 나오는 거죠? 무정란. 새끼가 태어나지 못하는 알. 새끼가 태어나지 못하는 알을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요? 시원 씨가 무정란의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데요. 작은 구멍을 통해 무정란 안에 내용물을 뽑아냅니다. 아니 근데 사장님, 뭐 타조 알 깨는데 뭐 드릴까지 필요해요? 나는 힘이 약해서 못 깨니까 주먹으로라도 깨보시라고 한번. 주먹이라도? 네. 대신 네. 병원에 치료비는 내보고 달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 주먹, 이거는 절대 더 안 되고. 네. 주먹으로. 아니, 또 박살 날까 봐 이렇게 하나. 어? 아, 그렇게 약하게 치면 되냐고. 어휴, 금 갔네 여기. 어휴, 금 갔어. 어디요? 정말 금이 갔나요? 금 갔습니다 여기. 금 갔어요. 네, 진짜 금 갔어요.
타조알은 껍질 두께가 2mm 이상으로 사람이 올라서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무정란에서 나온 내용물을 프라이팬에 붓는 시원 씨. 타조알 아니에요? 네, 타조알 맞아요. 네. 아이고. 스크램블 하는 거예요, 스크램블. 아, 스크램블. 일반 달걀의 25배 분량인 한 개의 타조알. 30분 동안 쉬지 않고 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드디어 보들보들한 타조알 스크램블 완성. 이제 뭐 먹으면 되는 거예요? 드시러 가는 거예요? 아, 네, 드시러 가는 거예요. 어디요? 시원 씨를 따라간 곳. 여기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아기 타조가 있는 곳인데요. 스크램블을 사료통에 붓는 시원 씨. 저기 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동물들에게 네. 가장 영양식을 준 거예요. 귀한 스크램블의 주인이 아기 타조였군요. 이 동장이 오늘날까지 오게 한 건 장군님 예들이니까 예들인데 최고 예우를 하는 거야. 다 먹어보세요. 아기 타조에게 타조알을 먹인다고요? 태어날 때 적응할 때까지 노란자를 배꼽에 달고 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일주일 열흘 정도 버티는 거야. 계속 주는 거야. 매일매일. 예. 아기 타조에게 알을 주는 것은 시원 씨가 가장 신경 쓰는 일입니다. 야, 맛있지?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아기 타조는 황금알을 낳는 시원 씨의 보물입니다. 농장 안으로 들어오는 차 한 대. 3개월 된 새끼 타조 우리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 차에서 내린 남자의 말 한마디에 새끼 타조를 상자에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우리로 들어가 새끼 타조를 데리고 나오는 남자. 원한 건 얘인데 공통에 가서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새끼 타조를 왜 차에 싣는 거죠?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는 양떼 목장 하고 있어요. 양떼 목장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타조 좋아하니까 타조도 좀 몇 마리 넣어볼까 타조를 구매하러 왔죠. 먼 길 조심해 가봐요. 누가 운전할 거야? 약간 운전할 때는 카브는 조심해야 돼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발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카브 들 때 심하게 들면 부닥부닥하고 그래요. 아유. 사러 온 사람이 있네요. 또 어미 두수면 200마리 생산 안 했겠냐고. 그럼 다 어디 갔겠냐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가요, 사조를? 나처럼 적당하게 게으를 수 있는 사람. 20년 전 시원 씨가 타조 업계에 입성했을 당시 국내엔 타조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전무했습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타조 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타조가 가축으로 지정돼야 타조 농가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빨리 타조를 가축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글쎄 소나 돼지도 아니고 타조는 저희도 처음이라서. 법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였죠. 도축을 해야 뭐 고기를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도축부터 허가부터 이제 하는데도 참 어려웠고 가축으로 지정하는 기타 가축으로 이제 가축으로 만드는 문제도 쉬웠겠냐고요. 그다음에 식품 공정에 진입해야 들어가줘야 요리를 하든 뭐든 편하게 유통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거 풀어지는데 한 9년 가까이 걸린 거야. 타조를 도축 좀 해주세요. 타조요? 타조는 안 해봤는데. 아, 전 못하겠으니까 할 거면 도축 비용 더 주세요. 타조 도축하기 위해서 싣고 왔는데 도축 안 해준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타조를 자가 도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직 타조업계의 미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굵직한 일들을 해낸 시원 씨. 사실 접을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 절대 안 했죠. 내가
중간쯤 넘어가서 아 너무 힘들구나.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힘든 고비를 너무 많이 온 거야. 그러나 앞은 이제 다 온 같으니까 에이 요 고비만 넘으면 되겠지. 또 가는 거야. 안 되면 될 때까지 그의 끈기와 집념이 지금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아니 공예가들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부화가 되지 못하는 무정란의 내용물은 아기 타조에 영양식으로 주고 남은 껍데기는 타조알 공예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타조알은 단단해서 그릴 수도 있고 조각을 할 수도 있어 찾는 공예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개당 2만 원씩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버려지는 껍데기였지만 이제는 타조를 사육하면서 생긴 하나의 소득원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시원 씨가 농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와. 이제 뭐 하세요? 퇴근하기 전에 농장 한 바퀴 이제 돌아보고 확인하고 퇴근해야죠. 시오게. 아, 투모로우게 이제. 퇴근 전 농장 순찰은 하루 일과의 마무리인데요. 아, 제 이상하다. 목 부위를 다친 타조 한 마리. 저런 어쩌다가 다친 걸까요? 목인 데가 여기 긁혔던 거예요. 다친 타조 소식에 아들 시원 씨도 급하게 농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가로지르며 뛰어다니는 타조를 구출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타조는 눈을 가리지 않으면 마구 날뛰지만 일단 헝겊등으로 눈을 가리면 얌전해진다고 합니다. 30여 분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다친 타조 구출에 성공. 아들 이석 씨가 재빠르게 다친 타조의 목 부위에 뭔가를 뿌리는데요. 지금 방금 뭐 뿌린 거예요? 아, 이거 항생제 뿌린 거예요. 타조는 자연 치유 능력이 뛰어나 약을 바르고 일주일 후면 깨끗이 낫는다고 합니다. 시원 씨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회복 시기가 늦어졌겠죠. 다친 타조는 이제 격리를 시켜야 하는데 어? 근데 여기는 말우리 아닌가요? 아, 타조들은 또 다친 부위를 자꾸 이제 입으로 쭉 코 이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상처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말은 타조인데 관심 없어가지고 건들지 않는 거예요.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럼 자연 치유가 빨라지는 거지. 정말 말은 타조에게 관심 1도 없네요. 덕분에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타조. 얼른 나와라. 됐어. 농장 순찰을 끝내고 가는 시원 씨. 그런데 아들 이석 씨가 혼자 농장에 남아있는데요. 좀 아까 다친 애가 있어서 어디에서 다쳤나 그거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쳐서 낫는 것보다 안 다치게 하는 게 더 좋기는 하잖아요. 찾아야죠. 사소한 위험 요소라도 꼼꼼히 찾아내 제거를 해야 마음이 놓이는 이석 씨. 오, 요 밑에도. 저, 뭐야, 찾았어요? 네. 요 밑에도 당장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 수 있는데 네. 위험해 보이는 게 있어서. 타조를 수시로 보살피는 것은 시원 씨이지만 농장의 궂은 일은 아들 이석 씨 담당입니다. 시원 씨가 지금껏 버틸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아들 이석 씨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김없이 농장 순찰로 시작되는 시원 씨의 하루. 간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나 보다. 간밤에 분 바람의 흔적들이 가득한 농장. 진짜 많이 불었다 바람에. 이게 다 뭐예요? 메타 세콰이아 나무가 바람에 꺾어진 거예요. 아, 이걸 언제 다 치우죠? 넓은 농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나뭇가지와 낙엽들을 청소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 시키려고. 청소를 누구한테 시킨다는 거죠?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메타 세콰이아가. 네. 주스 가지 주는 것보다 나와서 먹으면 더 좋잖아요. 도망가면 어때요? 얘들이 머리가 좋아요. 네. 도망가면 내보다 더 잘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알아요. 타조를 풀어서 나뭇가지를 먹게 한다고요? 어디 타조들의 청소 실력 좀 볼까요? 아직 우리를 벗어나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풀만 주워먹는 타조들. 그런데 이때 하나 둘씩 우리를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를 벗어나자 본격적으로 농장 안을 휘젓고 다닙니다. 아, 진짜 나왔네. 이것도 지금 타조가 다 이런 거죠? 네. 쓸고지 나왔어요. 청소를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어지럽히고 다니는 타조들. 더 이상 사고 치기 전에 타조들을 우리에 넣으려는 이석 씨. 타조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갈까? 좀만 더. 난 도와줘. 아이고. 아버님 분명히 이거 타조들 도망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도망 안 갈 수 있긴 한데요. 네, 습성이 도망가지 않나. 도망 안 가긴 하는데요. 네.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석 씨 혼자 타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시원 씨는 어디 있는 건가요?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까지 계셨는데. 네. 초단위로 움직이세요. 아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유로운 시원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아, 지금 타조 다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가요? 네. 내 걱정 말고. 괜히 본인 걱정이에요. 제 걱정. 풀 잘 뜯어먹고 있을 거예요. 타조는 무려 시속 7, 80km로 달린다고 하니 맨손으로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되겠지. 이불 안 들어가게 하고 있구만. 드디어 시원 씨가 나섰는데요. 타조 박사 시원 씨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아니, 제가 자신만만하셨잖아요. 가만 있어봐요. 제가 너 아직 덜 놀았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아, 그런 거야? 타조를 조심스럽게 우리 쪽으로 몰고 가는 시원 씨. 드디어 타조 한 마리를 들여보내는 데 성공. 시원 씨가 농장에 흩어져 있는 타조들에게 다가가자 타조들이 하나 둘씩 제 발로 우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들어왔어. 설득하잖아. 시원 씨가 오자마자 순식간에 상황 종료. 알고 보니 타조는 한 마리가 들어가면 저절로 따라서 들어가는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간단하네요. 네? 아직 덜 놀아 그래. 조금 더 있으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더 놀면 더 잘 들어가요. 아. 먹을 거 놔두고 들어가기 싫어 그런 거지. 그럴 때도 있는 거야. 타조가 놓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는 것이 시원 씨의 노하우였네요. 아버님이 그냥 오니까 그냥 해결됐는데요. 이게 경력의 차이입니다. 네, 경력의 차이. 클라스. 아, 근데 아버님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맞기도 해요. 맞기는 맞는데 네. 나와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배설도 하는 애들이라 네. 여기 같으면 배설물. 대자연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고 달리던 타조에게 방목은 꼭 필요한 작업. 시원 씨가 매일 타조를 풀어놓으면 수습은 아들 이석 씨 몫입니다. 새로운 거에 시작하실 때 탁 뛰어들어가시는 거 보면은 저 같으면 못 그러거든요. 계속 많이 알아보고 두려워하던가 도전하지 못하던가 할 건데 그냥 딱딱딱 보시고 꼭. 나에게 아버지랑 동키호테.
저는 산초. 영원히 계속 뒤에서 주변 정리하고 앞에 잘 가시는 게 한 번씩 보고. 네. 다음 날 날씨가 심상치 않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농장 안으로 뛰어가는 시원 씨의 발걸음이 다급해 보이는데요. 산란기 타조들이 있는 축사 안으로 들어와 기계를 작동시키는 시원 씨. 비를 막아주는 거였군요. 얘들은 비가 오면 밖에서는 알을 안 놔요. 알을 안 놓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더니 비 맞은 알은 부화가 안 돼요. 유정란이라도 부화가 안 돼요.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인데 누구인데 물어봐요. 산란기 축사에는 시원 씨의 비법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한 칸에 검은색 수컷과 회색을 띠는 암컷 딱 두 마리씩만 넣어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넓은 공간에서는 지 자유롭게 하니까 일부 다치세로 이제 많은 암컷을 제가 이제 거느리지만은 요거 이제 사실은 좁은 공간에 이렇게 여놓고 있기 때문에 암놈을 많이 여니까 부작용이 있었어요. 네. 어떤 부작용이요? 지시는 암놈하고는 짝짓기도 안 하고 이래버리니까 무정란 나오잖아요.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쌓은 경험이 성공을 이끈 비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화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시원 씨. 타조 아래 무슨 일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새끼 타조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42일이 필요한데 부화일을 조금 넘기고 태어난 건데요. 아직 완전히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새끼 건강에 이상은 없을까요? 다급하게 부화실 옆 건물로 이동한 시원 씨. 새끼가 알 내부에서 잘못된 자세로 있거나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올 힘이 부족해 보이면 이렇게 공기구멍을 가로막고 있는 얇은 막을 찢어줘야 하는데요. 이제 불이 입인데 눈하고 전부 다 가려있으니까 그것만 약간 해놓고 이제 열어놓고 내일 아침 오면 지가 다 깨고 나올 거야. 마침내 얼굴을 드러낸 작은 생명. 고생의 딸, 늦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인큐베이터 속에서 오로지 제 힘으로 껍데기를 깨고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시원 씨.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하려는 건가요? 이거는 뭐예요? 와봐요. 수상한 기계들이 가득한 곳. 시원 씨가 기계 안에 포대를 쏟는데요. 이게 뭔가요? 타조뼈. 타조뼈. 이 타조뼈로 뭐 하시려고요? 타조 엑기스 만드는 거예요. 타조 엑기스? 네. 아, 이곳이 타조뼈를 가지고 농축액을 만드는 제조실이었네요. 먼저 중탕기에 20kg 정도의 타조뼈와 두 배가 넘는 물을 붓는데요. 이때 뚜껑을 연 채로 3시간 정도를 끓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냄새와 불순물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한 번 끓여낸 물은 버리고 다시 물을 넣고 끓여야 하는데요. 이때 시원 씨가 한약재를 넣기 시작하는데 가시, 오가피, 홍화씨, 갈건, 황기, 당귀, 천궁 등 들어가는 한약재만 해도 무려 11가지. 한약만 가지고 하면 약간 니글거린 게 있기 때문에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한약재 조금은 넣는 거예요. 또 끓이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끓이는 거예요. 이틀 동안? 도축하고 버려지는 타조뼈를 보고 늘 고민에 빠진 시원 씨.
교수님, 타조 회의 성분 분석을 꼭 좀 해주십시오. 타조 뼈를요? 각 대학교하고 연구도 뭐 상당히 긴 기간 했고요. 타조 고기 성분이라든가 어떤 데 적합한지 우리 인체하고 어떻게 이제 길부 식이면 소비자들 반응이 있을지 뭐 이것도 여러 해 수년 동안 했던 거예요. 타조뼈 농축액을 만들기 위해 시원 씨가 들인 3년간의 시간과 노력. 결국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열정이 서민갑부 시원 씨를 만들었습니다. 타조뼈 농축액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3일. 식품은 만드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인데요. 그래서 시원 씨는 18년째 직접 해오고 있습니다. 시원 씨의 고집스러움과 깐깐함이 만들어낸 타조뼈 농축액은 현재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여기? 예예 매일 옵니다. 어 그런데 이거 다 어디로 나갔나요? 전국 각지로 나가죠. 각지로. 타조뼈 농축액의 연 매출은 약 3억 원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농장에 들어오는 차들.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우르르 어디론가 들어가는데요. 채소 하나랑 이거 하나랑. 타조 밥 줘야지. 타조 밥. 제가 타조 밥 줘야지.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동물 체험 농장인데요. 네.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가축들하고 같이 먹이 주면서 교감도 하고 뭐 자연도 즐기고 하는 곳이에요. 바구니에 있는 이거 뭐예요, 이게? 배추 같이 양배추입니다. 배추요? 양배추. 네. 양배추하고 배추가 같이 있네요. 타조도 보고 먹이도 주는 체험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버님, 이 타조를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요? 이래야 애들이 좋아요. 아,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놀이동산에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거. 체험객 덕분에 포식하는 타조들. 네, 안녕하세요. 자, 눈에 보시면은 이석 씨가 이번에는 타조 농장 체험 가이드로 변신했는데요.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지금 잘 관찰해 보세요. 호수철처럼 뛰면서 달려. 이때 저 멀리서 쓱 하고 나타나 아들을 지켜보는 시원 씨. 이석 타조가 조금 더 화려한. 저기 지도 안 하세요? 초창기에 내가 했지 누가 했겠어요. 내가 하다가 이제 아들인데 내가 안 해도 된다고 느꼈으니까 아들인데 넘겼죠. 잘하나요? 역시 뭐 내 생각 이상으로 더 잘해요. 타조 농장 체험을 진행하는 것이 이석 씨의 주된 업무입니다. 타조 농장 체험에도 시원 씨의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30여 종의 다양한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원처럼 꾸몄습니다. 체험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죠. 우리 친구 제일 귀여웠던 거? 타조. 타조? 어, 왜요? 타조가 제일 키가 커요. 우리 친구는요? 미역해. 제일 기분이 어때요? 타조와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또다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는 체험교실입니다. 체험 수업 진행도 역시 이석 씨가 하는데요. 자, 이렇게 끄드러 끼우는 거를 이석 씨가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목걸이. 자, 이름을 써야 되는 이유는 과연 어떤 체험을 하는 걸까요? 타조알 껍질에 그림을 그려본 소감이 어때요? 종이는 그릴 때 네임펜이랑 사인펜으로 그리면 이상한 소리는 아닌 번지긴 하는데 타조알이 조금 더 부드럽게 그려져요.
농장에 이어 아들 이석 씨가 진행하는 체험 수업에도 모습을 드러낸 시원 씨. 야, 재밌어? 네. 내가 시작은 건 내가 했지만은 아들이 내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으니까 흐뭇하고 좋아요. 내가 관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로 하지 못하는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체험 농장은 주로 단체로 오기 때문에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는데요. 2만 원. 2만 원. 37개. 2만 원. 네,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가족도 너무 즐거워했고요. 타조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셔서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애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네. 먹이도 먹이놀이 먹이도 잘 재밌어. 엄청 좋아했어요. 수고 많았지. 네. 오늘 매출은 어땠냐? 100명 가까이 됐지. 넘었어요. 오늘 매출을 정산하는 이석 씨. 체험 농장에서 오늘 벌어들인 금액은 약 200만 원입니다. 타조를 사육해 제품을 만들고 식당과 체험 농장을 운영하는 수익 구조로 연 매출은 약 6억 원입니다. 6차 산업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새로 갱신인 거예요. 균형 잡힌 수익 구조를 만든 것이 시원 씨의 성공 전략이죠. 그럼 한 가지만 1차만 생산해가지고는 정말로 수입이 거의 없단 말이야. 내가 만들어가지고 판매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해야 그래야 이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농촌이 좀 많은 발전이 달라질 거야. 지금 현실보다. 지금 멈추면 실패지만 도전하면 실패는 과정이 되어 자산으로 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들은 무모하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시원 씨는 도전했고 그 끝에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냄비 안에 깃든 그 옛날의 추억. 추억이 추억. 어릴 때 추억. 45년 손자까지 3대랑. 반백년 동안 제자리를 지켜온 손맛의 주인공. 신갈비 전설이자 원조. 바로 내가 전설의 레전드다. 연매출 12억 순남여사의 50년 골목 전설이 다음 주 방송됩니다.